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새벽이에요. 5시가 넘었어요. 이 시간에는 편의점 먹방. 보통은 3시쯤에 하는데 오늘 편집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일하느라 좀 늦었는데 오늘도 맛있는 새벽 편의점 먹방 지금 시작합니다. 입성! 어? 도시락이 하나도 없잖아. 우리에게는 또 다른 편의점이 있죠. 입상. 불닭 까르보 떡볶이에 라면 속 치즈 닭다리 까르보 불닭 오므라이스 커리 도시락 후식 케이크. 아, 너무 오버인가? 아니야, 후식까지 먹자. 2 플러스 1은 놓칠 수 없죠. 뭔가 일반 불닭 소스보다 더 걸쭉한 것 같아요. 떡볶이 소스. 물을 잘 맞게 붓고. 원래 2분 30초인데 1분만 돌려줄게요. 돌리는 동안 불닭 깔아보면 물을 맞게 넣어주고. 물 양을 맞추려고 용기에다가 한 거였어요. 여기다가 다시 넣고 나머지 1분 30초를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아니다, 1분만 돌려줄게. 저 왜 정신이 없죠? 어쩐지 소스가 묽다 했어. 불닭 까르보에 소스를 안 넣었네요. 저번부터 왜 이렇게 까먹죠, 저는? 분말스프는 후첨가거든요? 이렇게 넣어주고 마지막에. 그러면 점점 크림이 돼가는 거죠. 크림 까르보의 색이. 위에 치즈 뿌려주고 이제 30초 나머지 돌려주면 끝! 잘 먹겠습니다. 세팅한다고 조금 불긴 불었어요. 흰색 케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얼굴이 계속 환해져가지고. 불닭 까르보도 기본적으로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이 닭다리도 겉에 소스가 약간 매콤하네요. 소스에 찍어 먹어볼까 한번?
불닭 까르보 소스에 한번 푹 찍어서. 이게 원래 그냥 살짝 칼칼한 훈제향의 매콤함이라면 이 까르보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부드러운 크림의 매콤함이랄까? 볶음밥 다 먹으면 바닥을 보면은 기름이 흥건한 경우가 많아요. 바닥에 막 기름기가 엄청 많은 경우가. 근데 이거는 기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게 느껴지네요. 딱 먹었을 때. 매콤함이 있는 무언가가 더해졌었으면은 살짝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좀 쿡하긴 한데, 이런 맛의 매콤함이 아니라 약간 칼칼한 매콤함이 더해졌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있네요. 국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웃긴 게 국물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 모금 남았어. 한 모금. 케이크입니다.
안에 약간 바닐라 마크림 같은 게 들어있어요. 맛있네. 상큼해. 이거지. 대세 초 편의점 먹방 한상으로 맛있게 간단하게 먹으면서 디저트까지 먹어봤습니다.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저는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또 열심히 편집을 해야겠죠. 오늘 편의점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추천하고 싶은 편의점 꿀조합이 있으면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